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소관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지역화폐는 더 이상 쳐다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아 국비 지원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인 조치라 이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며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8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처가 변화되냐는 질문에는 75.3%가 변화가 있다 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윤석열이 굳이 바이든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며 이재명 대표의 관련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250억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을 했더니 동남에 있던 그 망해가던 전통시장들이 살아났어요. 권리금도 올라가서 동네 주민들 중에 일부는 왜 그런 거 해가지고 권리금 올라가게 하냐 이런 아이를 저한테 할 정도로 그래서 비어가도 골목이 꽉 차고 망해가던 점포들의 이제 권리금도 생겨나고 그런 걸 실제로 봤죠. 이 경제는 흐름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우리 경제의 문제는 집중입니다. 계층 간 집중도 있지만 지역 간 집중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구단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강남으로, 강남 중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동네 돈은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먼저 쓰자. 그래서 이게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 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결국 똑같아지지 않냐.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사실 지역화폐가 가지는 효용은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맞으면 결국 똑같지 않냐. 그 자체만도 효과가 있죠. 집중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직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 대형 마켓 이런 데로 집중되는 매출을 동네에서 한 곳 돌릴 수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